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겨울 되고 몸도 허해지는 것 같아서 힘나는 보양식 먹으러 왔어요. 아, 의사님이 해준 음식 먹고 가면은 겨울철에도 기운이 확실히 납니다. 전복 갈비찜입니다. 아, 전복에 살아 움직이는 신선한 전복부터 새빨간 국물에 푹 끓여 매콤하면서도 촉촉한 육즙 자랑하는 소갈비까지. 고기는 제가 양보 못합니다. 제가. 욕심껏 양손에 들고 입에 넣는 순간 뼈만 쏙 빠지는 부드러운 육질 자랑하고 들려들 한번 봐요. 씹을수록 느껴지는 소갈비의 진한 감칠맛. 위에다가 소갈비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콩나물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최소 세 번은 먹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단골들의 꿀팁. 이렇게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요. 전복이나 소갈비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둘 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기운이 펄펄 솟는 것 같아요. 소갈비가 질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그리고 양념이 너무 잘 배어서 너무 매콤하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 목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개합니다. 양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보조부엌입니다. 갈비찜 손질이랑 해심탕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하는 공간이에요. 음식 맛의 기본이자 핵심인 재료를 담당하는 곳이랍니다. 네, 제가 쓰는 칼들이에요. 칼들마다 재료들 쓰임새가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칼들로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칼. 이쪽은 사시미 칼인데요. 제가 처음 밀 배울 때가 횟집에서 배워가지고. 요리를 시작할 때 처음 썼던 칼이라 손에 익어 웬만한 작업은 대칼로 다 한다는데요. 10년 동안 일식부터 양식까지 쌓은 내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 준비를 잘 해오셨군요. 이쪽이 저희 메인 주방인데요. 넓은 공간을 나누려고 미음자 구조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도 플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가기 직전에 화공 쪽에서도 플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공간에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고수의 부엌에서 탄생한 전복 소갈비찜. 그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매일 소갈비를 준비하는 고수. 보통 쓰는 칼과 달리 손에 익은 괴칼로 고기를 손질해 각종 재료와 함께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는데요. 한 시간마다 깨끗한 물로 갈아주어야 잡내가 없어진답니다. 손질한 소갈비는 양념장에 재워두는데요. 갑자기 물을 썰기 시작하는 고수. 양념장에 갈아 넣으려나 싶던 그때 큼지막한 조각을 갈비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봐요. 이렇게 되면 좀 텁텁한 맛도 나고 연역작용도 너무 많이 돼서 고기가 물러져가지고 이렇게 갈지 않고 큼직하게 넣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여도 쓰는 방법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고수. 신기하네요. 양념한 소갈비는 약 48시간을 숙성하는데요.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고 육질도 부드러워지는 과정이랍니다. 숙성 마친 소갈비는 압력솥에 넣고 약 5분간 짧게 삶아내는데요. 손님 상에서도 끓여 먹기 때문에 많이 익히면 질겨진다는군요. 이제 준비가 끝났나 싶던 그때 무언가를 들고 오더니 삶은 갈비에 붓질을 하는 고수. 뒤이어 번쩍거리는 수상한 움직임까지.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갈비를 삶았는데도 뭘 또 이렇게 발라요? 어머! 어머! 와! 뭐야?
아, 이렇게 구워요? 고수만의 소갈비 맛을 만든 비법 재료의 정체.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불맛 제대로네요. 한식에서 쓰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어머. 이거 원래는 파스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와, 먹을 땐 몰랐는데. 역시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모두를 놀라게 한 고수의 비법. 뭐 하시는 거예요? 고기에 올리브 오일 바르고 있어요. 양식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스테이크 굽거나 이럴 때 고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식이지만은 올리브 오일을 접목시켜 봤는데 고기 잡내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맛이 더 괜찮아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식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자신만의 갈비찜 맛을 완성시킨 고수. 한식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한 끝에 찾아낸 비법이라는데요. 불향 가득한 소갈비에 신선한 전복까지 올려주면 바다와 육지의 역사적 만남. 푸짐한 양과 특별한 맛 자랑하는 전복 소갈비찜입니다. 고급 재료들끼리 만났어요. 부드러운 살코기에 불향 가득 느껴지는 소갈비부터 매콤칼칼한 국물까지. 맛있어요. 질긴 것도 없고 양념이 또 맛있어가지고 소고기랑 양념이랑 같이 먹으니까 불향도 조금 가미가 된 게 다시 찾아올 것 같아요. 양념 갈비 같은 양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잘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늦은 시간에도 고수의 부엌은 여전히 밝은데요. 다음 날 쓸 육수를 준비하기 위해 닭뼈를 손질 중입니다. 소 사골 쓰듯이 닭뼈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국물이 더 훨씬 진해지고 닭 육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기름과 살을 최대한 제거한 닭뼈를 푹 고아내는데요. 그때 불 꺼진 가게 안으로 자연스레 들어오는 한 사람. 얼마나 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늦은 시간에 왜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식당을 35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거의 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고수도 어머니 앞에선 아직 배울 것 많은 초보라는데요. 이런 일이 해봐서 알지만 내 시간도 없고 하루 일을 해도 부족해요. 참치집 할 때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네요. 그때부터 식당 하는 걸 많이 보더니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복구 한다 해서 하라고 했어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며 말렸지만 자식을 무슨 수로 이길까요? 이왕 허락한 일 열심히 돕고 가르쳐주고 싶답니다.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그대로 진하게 우려낸 닭육수. 손은 많이 가지만 면포로 깨끗이 걸러내는데요. 빛깔이 진합니다. 밤새 끓여 준비한 닭육수의 정체는 고수와 어머니가 함께 만든 특별한 음식의 밑국물. 귀한 재료들 한 대 모아 담고 육수까지 부어주면 해신탕 완성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칠 듯 푸짐한 양 자랑하는데요. 탱글탱글 쫄깃한 돌무로부터 살얼음 전복에 부드러운 닭까지. 야, 뭐부터 먹어야 되죠? 큼지막한 키조개 한 입에 쏙 넣어주고 쫄깃한 문어 다리부터 입에 넣자마자 쏙 빠지는 부드러운 닭다리까지. 시원한 국물로 마무리. 저거. 문어 전복에 각종 이제 해산물까지 바다를 통째로 먹는 느낌?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닭까지.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아요.